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유의 팔레트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만 들으셔도 알겠지만 오늘 게스트분들이 다인원이고요. 오늘 게스트분들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셨어?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뉴진스분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하는 거 잘한 거 맞나요? 네. 저희 팔레트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너무 제각각 그 다른 인사를 오인오색의 인사를 보여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멀리서나마 뉴진스분들을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뉴진스분들이 무대하고 계실 때 성룡영화제에서 특가 무대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는 좀 먼발치에서 무대를 보면서 뉴진스가 나왔어! 이러면서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진이 있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저 성룡영화제 자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뉴진스 분들까지 이 축하 무대 하러 나와주셔가지고 완전 땡잡았다. 완전 땡잡았다. 오늘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봤었던 아주 좋은 하루였었는데 전날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그날 기억으로는 진짜 우리 다들 서로끼리한테서도 에너지도 받고 그리고 서로서로 에너지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게 막 느껴졌어요. 물론 또 성룡영화제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무대에서 너무 멤버분들끼리 교류하시고 진짜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다 좋아질 정도로 항상 기분 좋은 무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요. 한번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었어요. 아, 저희 일단 현장에도 오늘 뉴진스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요? 오늘 이제 팔레트 21번째 녹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상기됨 다들 사람들의 어떤 이런 들뜸 상기됨 이런 게 저는 너무 좀 낯설기도 한데 저조차도 약간 오는 길에 뭘까 이 설렘은? 뭘까 이 설렘은? 뭘까 이 긴장은? 긴장감은 뭘까? 이런 걸 느끼면서 왔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뉴진스 분들은 오늘 팔레트를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원래 평소에도 선배님 노래를 정말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도 연습하면서 중간중간 러브 포엠도 듣고 선배님 노래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약간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떨리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떨린데 아까 이렇게 딱 대기실에서 나오는데 혜인 씨랑 눈이 제일 먼저 맞아요. 근데 혜인 씨가 이렇게 계시다가 눈이 진짜 커지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토끼처럼 너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땡그랗게 쳐다보셔가지고 저도 딱 실감이 뉴진스가 저기 와있구나라고 딱 실감이 됐는데 혜인 씨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저도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를 그렇게 반짝 봐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무슨 더 반짝이세요. 반짝이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도 솔직히 그 우리가 처음 팔레트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들었을 때 저는 좀 많이 신났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팔레트를 보면서 아이유 선배님과 직접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앞에서 부를 수 있고 노래 부르시는 거를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게 너무 꿈 같을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너무 기대하고 왔고 솔직히 선배님과 너무 춤을 추고 싶거든요. 저와 춤을 추고 싶어요. 네. 독특하시네. 다니엘 씨. 너무 같이 춤추고 정말. 싶다. 라는 내 마음이 있어서. 오, 그래요. 아니, 팔레트를 좀 많이 보셨었어요, 이전에도? 네. 진짜 좋아요. 정말. 모든 멤버분들이 팔레트를 보신 적이 있으시구나. 네. 그것도, 야, 우리 걸 다 보고 있었대. 그럼요. 열심히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또 한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한번 인사를 맞아요. 했었어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었고 네. 또 예전에 한희 씨가 반편지를 커버하신 거를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좋아서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기타도 치시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커버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편지의 또 작곡가가 사실 저희 음향 저기 팀을 맡고 있는 음악 감독님인데 아 저기 계시네. 지금 자기 아닌 척하고 여기 없는 척하고 앉아 있는데. 아니 김재휘라는 작곡가예요. 근데 저 친구가 뉴진스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요? 아니 나는 저 친구를 지금 한 10년 가까이 보고 지내면서 와. 제가 이제 재휘 씨한테 연락을 했죠. 되게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거든요.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가장 저한테 답장을 빨리 했고 뉴진스 분들 노래를 커버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을 만한 거 아이디어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바로 한 세네 곡을 추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버니즌들은 어디에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밴드 분들도 최초로 합주를 한 반나절을 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말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뉴진스의 팬이니까 오늘 녹화를 되도록 편하게 진짜 예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다 좋아해 주실 거고 긴장을 풀고 우리 재밌게 한번 네, 대화를 좋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스몰 토크를 하면서 아주 작은 공통점들을 차고 찾아봤어요. 뉴진스 분들과의 작은 공통점들을 찾아봤는데 민지 씨와 한희 씨가 빵을 엄청 좋아한다. 네. 어떤 빵을 좋아하시나요? 저희는 약간 그 식감에 반응하는 거 같아요. 약간 쫀득한. 맞아요. 아 쫀득쫀득한 빵. 네. 그래서 버석버석한 빵은 별로 안 좋아하고 딱딱한 빵도 아니고 쫀득쫀득한 빵, 네. 그럼 좀 달콤한 빵, 좀 진지한 빵 어떤? 그럼 좀 달콤한 빵, 좀 진지한 빵 어떤? 저 그 영상 그 봤어요. 그 선배님 빵 맛에 대해서 설명하신 영상 봤는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빵은 진지한 맛이 나면 안 된다는 제 철학이 있어서 저는 마늘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피자빵, 소세지빵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진지한 맛이 나서. 난 장난스러운 빵이 돼. 진지한 맛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맞아요. 저는 빵을 파티 신나는 막 달콤하고 크림! 설탕! 이렇게 뿌리는 그런 빵을 좋아하는데 두 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신나는 빵! 네, 네. 신난다. 여기 또 그럼 진지한 빵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진지한 빵이잖아요? 어머! 너무 제일 신나는 빵을 좋아할 것 같은데 태인 씨가 저는 약간 그 식사빵 같은 그 어릴 때 동그라미 이렇게 생긴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소세지 소세지 빵! 네 그거를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지금도 중학생이긴 하지만 아니 제가 항상 어릴 때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분들이 맨날 지금도 어린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혜인 씨가 제일 신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을까 선입견이었네요. 진지한 빵을 좋아하시는 또 그럼 우리 혜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신나는 빵 파긴 한데 뭔가 크림이 많은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나는 빵인데 그 와중에 조금 절제된 빵. 네. 절제된 신남. 절제된 신남. 네. 멋진 표현이었어요. 절제된 신나는 빵을. 혜인 씨는 방금 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숫자 2008. 아. 2008년도에 맞아. 제가 데뷔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혜인 씨가 2008년생이신 거죠? 네. 태어났습니다. 표정 봐.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08년,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국이나 어딜 이제 가면 중학생이 데뷔를 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던 거를 혜인 씨가 듣고 있는 걸거 아니에요? 그쵸?
네. 2008년생 지금 그럼 몇 살인 거죠? 지금은 한국 나이 아. 중학교 3학년. 제가 그러니까 딱 네. 데뷔를 했을 때 16살 그러니까 같은 나이인 거예요. 제가 16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정말요? 네. 근데 혜인 씨는 그러면 15세 데뷔를 하신 건가? 네.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고 진짜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2008년에 태어난 분이 제 또 코너에 게스트로 나와주시고 근데 이렇게 어디 갈 때 자꾸 뭔가 어리다 어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조금 나 계속 어리다라고 얘기 듣는 거 좀 싫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고 그냥 약간 근데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제가 약간 이렇게 어린 것에 좀 놀라고 해도 네. 네. 혹시 실례가 될까 봐. 아니에요. 대인 씨가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중간중간 좀 놀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씨는 저랑 셀카 찍는 스타일이 같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또 훈련 셀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네. 어떻게 좀 본인만의 팁이 좀 있으신가요? 훈련 셀카. 저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네네. 먼저는 그 라이팅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앵글도 생각보다 이게 안 보이니까 잡기가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꽤나 연습하고 소민이처럼 멋있게 찍을 수 있기 위해 연습하고 뉴진스 분들 하면은 요즘 또 다들 포토카드 많이 만들잖아요. 포토카드.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포토카드에 또 적합한 뭐 어떤 또 그게 각도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좋아하는 포토카드를 찍으려면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좋더라 이런 걸 혹시 좀 그러니까 혜린 씨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아. 되게 가까이 찍더라고요. 되게 이 방면에서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세 장밖에 안 찍어요. 진짜 빠르게 찍어요. 딱 한 번에 딱 세 장씩 착 찍고 왜냐하면 다 잘 나오니까. 혜린 씨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약간 그 세 장 찍는다는 그런 되게 적게 빨리 끊는다 이거는 라이팅이나 각도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서 이렇게 찍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표정을 약간 좀 더 뭔가를 추가하면 어떤 식으로 약간 어떤 것들을 그걸 좀 알려줘요. 그걸 좀 알려줘요. 윙크? 뭐 윙크나 소품을 활용하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 포토카드로 딱 나왔을 때 되게 귀여운 사진이 나왔구나 해서 더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말씀인지 어렴풋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장을 찍으면 필이 떨어진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이제 너무 많이 계속 맞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 해석했던 그런 것들이 좀 흐려질 때도 있잖아요. 네. 감정선이나 약간 포토카드를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혜린 씨의 그 얘기를.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이 그 하루 안에 필을 못 받으면 하루도 사진을 못 찍어. 그날 딱 필이 안 오는 날은 네. 그냥 딱 안 나는 게 느낌이 오는 날만 그럼 딱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고수의 비법을 배워가는 기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이제 대본에 있어가지고 혜인 씨가 또 자기만의 감성으로 사진을 또 그렇게 잘 찍으신다고요? 어떤 좀 독특함이 있나요? 원래 시작은 메이크업 또 막 받고 이렇게 하면 언니들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만의 팁 같은 게 몇 가지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약간 힙한 느낌으로 찍고 싶으면 약간 어두운 데서 플래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광각으로 설정을 하고 위에서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고요.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여신 느낌? 여신 느낌으로 특히 민주 언니한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신 느낌으로 찍고 민지 언니가 여신 느낌이어서 여신 역할 네, 너무 충분히 납득이 가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생각하기 제 기준 그래가지고 가로로 하고 오. 그 약간 옆모습 위주로 찍으면 그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민지 씨를 찍으실 때 또 그 방법이 거구나. 네. 만약에 초면에 또 너무 부탁을 드려 죄송한데 저를 만약에 찍으신다면 그러면 어떤 좀 느낌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셨어요. 아무렇게나 찍으셨어요. 너무 예쁘실 것 같은데. 이게 대본에 있어가지고 혹시 한 장만 저를 혜인 씨 스타일로 한번 찍어주실 수 있는지. 너무 좋아요. 네, 제가 혜인 씨가 원하는 어떤 모든 포즈를 다 하니까 네. 딱 세 장을 저를 딱 찍어주시면 영광. 제가 진짜 너무 그걸... 영광. 편하게 편하게 go ahead go ahead 편하게 할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세팅한다 세팅한다. 오, 오 필터 필터 오 필터 필터 나왔어. 죄송해요 잠깐. 네네 아니에요 편하게. 근데 거의 약간 수업 받으러 수업 받으러 온 것 같아. 혹시 약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앉아. 아 방금 포즈가 제 생각에도 좀 별로 같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엄청 자연스럽게 엄청 더 자연스럽게 저희랑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렇게 네, 와 리스 아직하다 땀이 나네 갑자기 이렇게 한 번만 쳐다봐 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아, 야, 저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오, 진짜 어떤 필터를 사용하셨어? 오, 예쁜데요? 정말요? 오. 아, 색감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쨍한 원색을 입어서 맞아요. 그 맞아요? 좀 이렇게 네. 쨍하게. 아, 감사해요. 살렸어요. 아, 재밌는데? 이제 좀 앨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컴백 앨범 이제 명이 뭐죠? Get Up 이라는. 네. 앨범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수록곡을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브로 한 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ASAP. ASAP라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정확해요. 가능한 빨리. 어떤 곡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라이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앨범에 그 순서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곡이거든요. 저희 앞으로의 저희의 약간 모습들이랑 그런 것들을 기대해달라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기대가 아주 됩니다. 첫 라이브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네, 첫 라이브예요. 멤버분들도 첫 라이브고 저도 지금 이 라이브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바로 라이브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네. Hi, it's me again, I'm back. Let's talk ASAP. Do you have the time? Let's talk ASAP, baby. Hurry up, don't be lazy. ASAP, baby. Hurry up, don't say maybe. 할 얘기 다 한 줄 알고 빨간색 눌러. 끈끈한 이 생각나서 다시 떠올려. This is one more thing I'll show you. Just for a minute. Just for a minute.
ASAP, baby. Hurry up, don't say baby. ASAP, baby. Hurry up, don't say maybe. ASAP, baby. Hurry up, don't say. Hurry up, don't say. Just for a <갈아넣었는데요? 웃음> 밴드분들이 진짜 너무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건 알지만 진짜 좀 그 팬심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노래가 일단 너무 좋네요. 그냥 지금 한 뭐 리허설이랑 해서 한두 번 들은 건데 바로 외워졌어요. 이 뭐죠? 어떡해? ASAP, baby. 바로 이렇게 바로 외워지는 이게 뉴진스 곡들이 다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빨리 체득화가 되는 것 같아요. 듣자마자 따라 부를 수 있는. 근데 진짜 라이벌 너무 잘하신다. 라이벌 정말요? 네, 이게 밴드 라이브라서 여기가 이제 또 믹스도 되게 빽빽하고 근데 멤버분들 목소리가 다 한 분 한 분 너무 개성 있게 잘 들리는 것도 그렇고 진짜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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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타이틀이 Get Up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 네, 저희 이번 2집 EP 2집의 타이틀은 세 곡인데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아니, 더 다를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도 트리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리플 타이틀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사실 질문을 바꿀게요. 네. 이번에도 트리플 타이틀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곡들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왜 그래? 제가 고난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할까요? 저희 캐럿 EP에 총 6곡인데 타이틀이 3곡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Cool With You, ETA랑 Super Shy가 그 타이틀 곡들이에요. 근데 다들 되게 다들? 나도 고생했다. 그 세 곡 다 되게 색깔이 다르고 그 멤버들이 보여주는 그런 매력들도 달라서 되게 다양한 면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근데 이게 타이틀곡 세 곡이면 연습량과 준비해야 될 것도 세 배가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멤버분들의 진짜 너무 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너무 힘들진 않으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 항상 데뷔 때도 이제 그 데뷔 EP에도 곡 4개 있었고 그때도 타이틀곡도 3개였고 네. 하이포이도 심지어 뮤비 4개 있어서 근데 저희는 약간 그렇게 뭔가 준비하고 작업하는 그 시기 되게 흥미랑 재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고 네. 설레고 저는 그렇게 세 가지의 타이틀 그것도 진짜 다 또 댄스곡일 텐데 이걸 어떻게 또 안무를 동시간대에 같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잠을 쪼개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가사도 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멤버분들은 너무 그냥 그걸 즐기면서 잘하고 계신 거네요. 그쵸? 네. 정말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저는 또 팀 생활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냥 같이 있으면서 나오는 에너지 네. 이런 게 와 너무 그것도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다. 보기가 너무 좋아요. 안무는 어때요 이번에? 저는 항상 뉴진스 무대를 보면서 그루비한 음악에
또 파워풀한 댄스가 같이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신선하고 또 재밌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파워풀한 안무들이 좀 있나요? 이번에는 여섯 곡이 뮤직비디오가 다 있고 안무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거의 우와. 다 있을 예정이거든요. 특히 슈퍼샤이 같은 경우는 진짜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네 정말 누구든지? 누구든지 혼자서도 따라할 수 있는데 네. 아, 진짜요? 진짜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나요? 앉으면서 하셨어요. 아, 앉아서 따라할 수 있나요? 네. 네. 어 진짜?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I'm super shy,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r mind Make your mind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t to tell you 약간 에어로빅 같은 느낌. 네. 네. 당기 뻗는 게 많아서 근데 조금 슈퍼히어로처럼. 어 슈퍼히어로처럼. 오른팔. 팔 뻗고. 오른팔을 뻗고. 네. 두 번 이렇게 두 당기고. 저는 약간 이 약간 뭔가 머리를 흔들어 주세요. 겨우. 팔을 내렸다. 이렇게 내렸다. 들이쉬고 내리시고 다시 반대쪽 들었다. 내리시고. 내렸다. 옆에. 여기 위에. 위에. 위로. 당기고. 앞에.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다 숙지됐어?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네모박스. 딴딴딴 네모를 네모 그리시는 아, 네모를 딴딴딴 네. 딴딴딴 한 번만 네. 한번 가볼까요? 한번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네. 좀 빨라요. 어, 빨라요? 좀 많이 빨라요. 잘했어? 잘 따라했어? 다 오케이? 어, 이 정도면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 따라했으니까. 네, 다행이다. 어, 너무 좋은데요? 또 한희 씨는 또 슈퍼샤이를 연습하시면서 팔이 너무 아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게 이 동작들? 그러니까 왁킹 많이 들어가 있는 안무예요. 팔을 막 팔을 그냥 거의 3분 동안 계속 쓰는데 저희 첫 수업 때 안무를 배우면서 5시간 수업을 받고 되게 열심히 받고 하고 했는데 집 가고 샤워했는데 팔이 샤워기 안 올려서 머리를 감을 수 없는 네. 네, 안무가 그만 아 다섯 분이 다 다음날 연습실에 오고 출출하고 했는데 다들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 진짜 준비됐어 어, 언제 볼 수 있나 너무 기대된다 뉴진스가 하는 왁킹 진짜 또 신선하네요 그리고 또 각자 멤버분들의 최애곡도 좀 궁금해요 다 아끼는 곡들이겠지만 그래도 내 취향에 이게 제일 난 좋다 싶은 곡들을 한 곡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렵구나 아 저의 항상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해요 있는 사람 있어 지금? 저는 있어요 어, 혜인씨 저는 그 오늘 저희가 짧게 준비해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제가 부르는 곡인데 Get Up이라는 곡인데 약간 되게 R&B 느낌이 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는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이 그 멤버들 목소리 매력이 되게 뭔가 잘 느껴지는 곡이라서 되게 좋아요 아, 저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뉴진스 첫 곡, 앨범의 첫 곡이거든요 곡 제목이 뉴진스예요 네. 맞아요 너무 좋다 근데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이 앨범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좋다 대박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희 씨는 정했어요? 드디어? 정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한희 씨? 네. 너무 신기하다 한희 씨 무슨 곡 제일 좋아할지 너무 궁금해 민지 씨는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저는 타이틀 두 곡 중에 되게 항상 고민 매일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약간 텐션이 높은 날은 ETA라는 곡을 ETA. 그 곡이 되게 신나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좀 차분한 날에는 Cool With You라는 두 곡을 네 못 골라요. 못 고른다 하고 두 곡을 얘기해 주셨어요. 혜린 씨는 어떠세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일단 세 곡이거든요. 세 곡이요? 어, 세 곡까지는 안 돼요. 두 곡으로 치려주세요. 아, 최대 두 곡. 그러면 저는 그 슈퍼샤이랑
ETA를 왜냐면 제가 요즘 노래 스타일이 되게 시기마다 바뀌는데 듣는 노래 스타일이 비트가 세고 좀 많고 그런 되게 리듬감 있는 노래를 또 듣는 시기가 찾아와서 그래서 슈퍼샤이랑 ETA를 골랐어요. 근데 슈퍼샤이는 생각해보니까 정말 수줍다라는 얘긴데 안무는 정말 수줍지 않네. 전혀 아니에요. 너무 막 와킹이 들어가면 그러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네. 저는 이미 마음속에 슈퍼샤이가 최애 됐어요. 다른 곡도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재밌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사례가 돌아왔어요, 한희 씨. 멤버들도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뮤비 찍고 뭐 준비를 하면서 이 노래랑 같이 생기는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다 떠오르니까 고르기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해요.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은 딱 이 순간에 저 약간 슈퍼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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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분의 최애곡들을 다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래서 앨범에 담긴 곡들을 또 짧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라이브를 좀 들려주신다고 한번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들을 다 조금씩 들어본 건데 와 이거 한희 씨가 못 걸을만 했겠어요. 한두 곡을 여기서 고르기 정말 어려웠겠어요. 네. 트랙마다 다 너무 매력이 달라가지고 정말 어려웠겠는데 저는 이걸 듣기 전까지 부동의 슈퍼샤이였는데 갤럽이 너무 좋은데요? 그쵸! 그쵸! 갤럽이 정말 와 갤럽 갤럽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란 게 혜인 씨가 또 갤럽을 부르시는데 녹음실에서 나올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다 표현하시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라이브를 부를 때 라이브 현장에서 낼 수 있는 소리랑 그 녹음실 마이크에서 되게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소리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혜인 씨가 그거를 완전 레코딩 컨디션으로 그걸 표현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저거는 연습량일까? 아니면 정말 어떤 타고난 센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다. 너무 다듬졌어. 앨범 너무 빨리 듣겠지 뭐야. 진짜. 이야.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뉴진스 분들과 제가 서로의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 시간인데 제가 또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너무 초면에 부탁이 많은데 뉴질스 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로 서로 노래 바꿔 부르는 이 코너의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가요? 빨리 빨리 만들자. 아, 지금 얘기 안 해주시고 끝날 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스위치 업 더 컬러스. 어려운데? 약간 컬러 스위치. 컬러 스위치. 컬러 스위치. 팔레트니까요. 너무 좋아. 좋다. 그 컬러를 서로의 색깔을 컬러 스위치. 소름 돋았어요. 진짜. 와, 너무 좋은데? 역시. 번역. 대박. 너무 좋아요. 컬러 스위치로 저희 영구적으로 그 이름을 좀 써도 될까요? 와! 정말요? 영광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세상에. 컬러 스위치라니. 자, 오늘 컬러 스위치 이제 해볼 거예요. 네. 뉴질스 분들은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나요? 저희는 아이유 선배님의 셀러브리티라는 곡을. 셀러브리티. 어떤 이유에서 셀러브리티를? 정말 다양한 이유로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아이유 선배님이 저희의 셀러브리티라는. 아, 정말? 아닌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금 셀럽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러면 이 곡을 들을 때만큼은 그 곡의 이제 메시지처럼 당신이 셀러브리티예요 라고 해주는 그걸 제가 한번 청자로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너무 좋다. 셀러브리티 이렇게 듣는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뉴진스 분들 버전으로 셀러브리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몸살이 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아웃사이더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너머 플레이리스트 막까지 다 마이너 난 모르지 떨군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내려도 좋으니 결국 알게 되길 더 원해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다이어트 사이 왼손으로 그리
너무 좋았어요. 나도 너무 자꾸 좋았다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좋아서 계속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야, 편곡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편곡이 어떤 뉴진스의 색깔과 제 그 색깔이 다 담겨있는 그런 편곡이었던 것 같아서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제 노래를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또 새로운 게 느껴지는 게 다섯 분의 목소리가 정말 한 분 한 분 다 너무 좋고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다 다른 느낌이네요. 노래를 그냥 다섯 명이 다 너무 잘해요. 너무 다 다르게 다 다섯 분이 노래를 다 잘하셔서 듣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정말요? 너무너무 좋은 커버. 너무 예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저는 오늘 뉴진스 분들의 헐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음악감독 재휘 씨의 또 강력 추천이 있었고 저도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느낌으로 부를 수 있을까는 사실 좀 의문이기는 했어요. 이게 또 뉴진스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곡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상의를 또 많이 했고 밴드분들도 혼을 갈아서 편곡을 해주셨는데 어제 새벽까지 계속 녹음하고 코러스 녹음하고 야, 이게 더 좋지 않아? 저게 더 좋지 않아? 하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뉴진스 분들의 마음에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유 버전의 헐트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매회 커버를 하지만 이 커버 어려웠던 커버로 오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 스타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밴드 너무 잘했어. 와, 진짜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희 그리고 베이스 분이 뉴진스 특집이라고 청청으로 입고 오셨대요. 어쩌려고 그럴 때 느꼈어요. 잘 어울리세요. 청청으로 위아래로도 저렇게 또 저분도 밴드분들도 다 뉴진스 팬분들이라서 좀 유독 되게 또 즐겁게 작업한 컬러 스위치였던 것 같고 뉴진스가 벌써 이제 데뷔 1년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 팬분들이랑 같이 팬미팅도 했다고. 네.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저희 진짜 저희 입장에서 처음으로 저희 버니즈 분들만 모이는 자리여서 그만큼 저희도 준비하면서 정말 되게 재밌는 시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첫 팬미팅이었던 거예요. 네. 와, 진짜 남달랐겠다. 뉴진스에게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 1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데뷔 후에 보냈던 1년이라는 시간. 저는 제가 느끼기에 빠르면서도 되게 느리게 흘러갔던 것 같았어요. 되게 뭔가 되게 이상한 1년을 보낸 느낌? 이상한 1년? 네. 1년 동안 가장 신기했던 일이나 가장 이상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거 있었어요. 그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네네. 제가 겨울에 롱패딩을 입고 거의 이렇게 손가락만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편의점을 갔었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 가게 분께 여쭤봤는데 그 점원분께 여쭤봤는데 그분께서 약간 멈칫하시더니 제가 나가기 전에 조용히 이렇게 잠깐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더니 저 버니즈예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패딩으로 다 입고 있어서 정말 손가락이랑 목소리밖에 안 들리셨을 거거든요. 진짜 목소리로 하셨나 보다. 네, 진짜 데뷔한 지 반년밖에 안 됐던 순간인데 저도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서 전 뉴진스예요라고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아, 저 뉴진스예요라고 했으니까 아, 저는 뉴진스예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웃긴데? 아. 그분도 큰 용기를 내신 걸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막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저도 많이 느꼈어가지고 민지 씨가 느꼈던 경험에 너무 공감이 되면서 아, 버니즈와 뉴진스의 관계도 정말 아름답게 지금 잘 시간이 갈수록 더 잘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고 멀리서 보기엔 그렇게 또 느껴지고 자 이제 진짜 클로징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오늘 시간 어땠는지를 비롯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 못 할래? 잘수가 가는 아 오케이 아, 언니 저는 이제 그 한국 오기 전부터도 선배님 음악 많이 보고 그랬고 그 엄마도 정말 되게 선배님 노래들 덕분에 위로 많이 받으셔서 진짜. 그래서 반편지도 엄마 때문에 알게 된 곡이고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네. 정말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6살 때쯤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엄청 생생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 언니랑 같이 침대 위에서 선배님 좋은 날 들으면서 엄청 춤추고 뛰어노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게 뭔가의 제 K-POP의 사랑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뭔가 뉴진스가 나오는 TV 프로그램 한 편을 옆에서 보다가 하는 느낌. 보고 있는데 왜 재밌지? 그냥 보고만 있는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고 우리 혜인 씨는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그 어릴 때 저도 선배님과 관련된 추억이 너무 많지만 더 어릴 지금, 때요? 네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직접 선배님 곡을 앞에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정말 혜인 씨의
목소리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너무 매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저는 보통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을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런 때 노래를 많이 듣는데 저도 그 선배님 노래들을 들으면서 되게 가사도 공감되는 가사도 많았고 정리하고 다시 가다듬기에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 모두가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아, 저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되게 평소에 느끼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생겨서 네, 말하게 됐어요. 어, 고마워요. 너무 무슨 마음인지 이게 잘 전달이 돼서 나도 너무 저도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민지 씨. 제가 아이유 선배님 노래도 그렇고 선배님의 좋아하는 영상이 되게 많은데 푸르던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스물셋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무릎이란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그 노래 세 곡 다 왠지 모를 힘도 많이 받고 위로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해준다! 감사해준다! 감사합니다. 뭔가 들렸는데 감사했다. 뭐지?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아, 정말로 이런 얘기를 안 끝내려고 한 건 아닌데 다섯 분이 다 너무 칭찬을 저를 칭찬 감옥에 가둬주셔가지고 원래도 이 팔레트 녹화를 하기 전에도 정말 제가 가장 또 관심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했고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음악 외적으로도 뉴진스 분들 한 분 한 분의 매력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너무 팬이 될 것 같아요. 버니즈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정말 왜 이렇게 다들 너무 사랑에 마지 않는 뉴진스인지 오늘 잘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팔레트 마지막에 그 아티스트 분들 썼네. 네네. 마무리 인사와 더불어 포즈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맞아. 저희가 하트 큰 하트를 만드는데 네. 선배님께서 가운데 계셔주시면 신선해 아닙니다. 네네 그럴게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제가? 마른 모로 할까요? 여기 들어가면 되나요? 네가 좋아하지. 아, 한 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고장났어. 선배님 서게 아 제가 서 있어요? 네. 지금 됐어요? 완성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땀이 흐르고 있어.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뉴진스와 아이유의 팔레트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득히 채운 팔렛 일기 잠들었던 여보라도 뭐가 됐어 하도 서러워도 어쩌겠어
하지 마. 보지는 거리 보고 싶다면 이따 눈물.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마음을 더럽히지 마. 타락하기엔 아직 이래.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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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Oh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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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여름돈데. Amudo blah blah 한 것 같진 않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신경 쓰냐고 상처만 남았네. 똑같은 메뉴 고르란 압박에 고민해. 이번엔 내가 결정할게 카드 내미네. Yeah, yeah. 복잡한 생각들은 no way. 가끔 내 마음대로 사는 재미. I'm wanna be selfish. 아직 많은 나의 wishes. 세상에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 Sometimes being selfish.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 조금 더 솔직해질게. I love myself. I wanna be free. I'm just gonna be free. So fishy fishy yeah. Yeah. 듣기 좋은 말만 뻐끔뻐끔해. 트레바퀴 말고 너 뒤에 맘에도 없는 칭찬은 거부해. 이젠 집에 좀 가져 퇴근 시간에 살좀 빼자는 말도 이제 그만해. 날 위한 순간에 참견은 no thanks. 쓸데없이 세우지 마 피해. I wanna be selfish. 아직 많은 나의 wishes.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 Sometimes being selfish.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 조금 더 솔직해질게. I love myself. I wanna be free. I'm just gonna be free. Lazy day. Bring it on. I don't wanna be selfish. 아직 많은 나의 wishes.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 Sometimes being selfish.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 조금 더 솔직해질게. I love myself. I wanna be free. Be free. 나 위해 솔직해줄게. 오늘